배고파 돌아가시겠네. 아, 아줌마는요? 안 계시네. 아, 그래요? 아, 배고픈데. 어, 형도 저녁 안 먹었어? 안 먹었지. 어, 그래? 두 개 끓일까? 라면을 왜 먹어? 밥을 먹어야지. 어? 시간이 8시 넘었잖아요. 밥 안 줄 텐데. 무슨 소리야? 아이고, 왔네. 어, 누구들? 어. 자, 아주머니, 저희가 아직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아니, 어? 라면 먹어. 어, 라면 벌써 끓이고 있네. 아니, 저 밥을 먹고 싶어서. 아, 밥은 없지. 저녁 시간 지난 지가 언젠데. 이제 30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30분 동안 우리는 설거지 다 하고 형우리 집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온다. 30분 밖에라니. 너무하네 진짜. 무슨 하숙집이 30분 늦었다고 밥을 안 주냐. 아, 여기 원래 그렇잖아요. 아,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차려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밥은 남겨줘야 될 거 아니야. 차, 정말 다 치워버렸네. 헤이 형 진정하시고 기다십시오. 이 김웅수가 최고의 라면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잘 갔습니다. 어, 지금 들어와? 나 네. 지금 좀 나가야 되거든? 밥은 다 차려놨으니까 들 먹어. 응? 밥은 이 밥솥에 있어? 예. 네. 다녀오세요. 그래. 아우 배고파 들어가시겠네. 아우 배고파 들어가시겠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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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뭐야? 아 뜨거. 이게 우리 밥이야? 예, 네, 그런 거 같은데요. 아 정말 어이가 없네. 예? 아니 아침에도 찬밥이더니 또 찬밥이야? 차, 어제는 밥 다 먹었다고 라면 먹으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계속 찬밥이 나오냐? 에이씨, 새 밥은 자기 식구들끼리만 먹나? 아이 설마. 설마가 아니라 그런 거 같은데 뭐. 참, 뭐 이런 하숙집이 다 있어. 아, 형, 아, 찬밥도 적당히 꾸덕꾸덕한 게 매력 있잖아요. 어우 고마워 잘 먹었어. 네, 고맙습니다. 혜진! 혜진! 하지마! 식구 들어와. 오늘은 뭐예요? 볶음밥이랍니다. 볶음밥이요? 아싸! 혜진아 볶음밥이래.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볶음밥! 하지마. 더 이상 안 되겠다. 에? 아침 점심 식은밥에 저녁은 볶음밥?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에이 왜 그래요 형. 한마디 해야지 안 되겠어. 아 왜 그래요. 난 볶음밥 좋은데. 볶음밥이 좋다고? 아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먹을만한데. 허, 너 아주머니가 볶음밥 만드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구나. 에? 이 집 볶음밥의 실체가 어떤 건지 보여줄까? 따라와 봐. 보라고 한번 봐. 이제 알겠지?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볶음밥의 정체가 뭔지. 우리가 다달이 돈을 내고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아 형, 왜 보라 그랬어요. 몰랐으면 그냥 맛있게 먹고 살았을 텐데.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너나 동욱이나 맨날 헤거리고 넘기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야. 왜 돈을 내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안 해? 어? 요구할 건 요구하고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해야지. 아 형 그냥 참아요. 아 괜히 말하면 또 맨날 싸우고. 야 넌 그냥 옆에만 있어. 내가 다 얘기할 거니까. 아, 형. 앉으세요. 네, 저 내려올 거예요. 응. 와서 먹어. 예. 과장님, 아주머니. 어? 두 분께 잠깐 드릴 말씀 있는데요. 뭐? 응? 뭔데? 아니, 저기 저희들 식사 말인데요. 아무래도 식사가 좀 그래서요. 협의해서 개선을 좀 해볼까 하고요. 어? 개선이라니? 뭐 문제가 있나? 문제가 많죠. 뭐? 아니 무슨 문제야? 난 도무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이 사람아 묻지만 말고 말을 해봐. 뭐가 문제가 있어? 야, 너 뭐 문제 있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반찬이 너무 부실해서 사실 먹을 게 없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새 밥을 해주셔야지. 반찬이 부실하긴 뭐가 부실해? 에?
자네들 말이야. 여기다 한 달에 얼마씩 내나? 20만 원이야. 20만 원이 말이야. 딴 데 가서 하루 세 개씩 먹어봐. 그렇게 먹을 수 있나? 그리고 그 가격에 이 정도 체대 주는 거 그거 없어. 어? 뭐가 반찬 부실하다 어쩌고 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그건요. 저기. 그렇게 생각해? 왜? 자네 말이야.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만. 어? 우리 정도 상차림 하려면은 40 줘야 돼, 이 사람아. 아유, 억지가 너무 심하시네요. 뭐? 억지? 이거만 해도 남은 밥 반찬 쓸어 넣고 볶은 건데 이런 거 40 받으시겠다고요? 너무 심하시네요. 이 사람아, 무슨 근거로 남은 밥 반찬이래? 여기가 무슨 뭐 그런 이상한 뭐 그런 식당인 줄 알아? 이 사람아, 이거 어디 사람 만드시는 거 다 봤어요. 무슨 너 봤지? 아,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뭐? 아,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얘기를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말해봐. 아, 그렇게나 닥터한테서 잡수시고 싶은 게 뭔가? 아,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진짜. 그래 말해봐. 뭐야 그래? 얘기해봐. 참. 아 참, 그 무슨 뜻이야? 아, 이 사람 정말 어른 앞에서 픽픽거리네. 어? 좋습니다. 좋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아, 형. 단도직이요? 그럼 말해봐. 뭐 원하는 게 뭐야? 그럼 말해봐. 일단 반찬 가짓수가 너무 적습니다. 반찬 적긴 뭐가 적어? 제가 대학 때 하숙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반찬 부실한 데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만 해도 김치뿐이죠. 그리고 보통 때도 서너 가지 이상 올라온 적이 없잖아요. 뭐가 올라온 적이 없지? 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은 저희도 굳이 여기서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좋아, 그래. 그래, 좋아. 그래. 반찬 몇 가지를 해달라는 얘기야? 다섯 가지 이상 해주세요. 5초 반상을 드시겠다고? 허허허! 안 그러면 다른 데 사먹고요. 5초 반상. 그래, 까짓거 해주지 뭐 어렵나? 여보, 저거! 5초 반상이래. 어, 그래, 뭐 또 됐나? 또 있는데요. 식사 시간을 좀 늘려주세요. 좀만 늦어도 밥이 없으니까 자꾸 굶게 돼서요. 한 시간이면 충분하지. 이 사람아, 뭐 시간을 늘려달라고 그래? 병원일 아시면서 그러세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 못 늘려줄 거면은 늦게 와도 밥을 주시던지요. 이런... 좋아. 그래, 좋아. 시간 늘려주지. 그래, 아침 7시에서 8시 반까지. 점심때는 12시에서 1시 반까지. 저녁에는 7시에서 8시 반까지. 어때? 됐나? 네, 좋습니다. 대신 나도 한 가지 조건 있어. 식사 시간 단 1분에 늦으면은 그때는 밥 없는 줄 알아. 어? 뭐 어떠니 저떠니 군수라면 말이야. 그때 알아서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러죠. 좋아. 여보, 적어. 식사 시간 적어, 빨리. 그래, 됐어? 또 있는데요. 하루에 한 끼는 꼭 새 밥을 주시고요. 국하고 찌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 중에 육류 비율을 20% 이상으로 해주십시오. 여기 와서 닭고기조차도 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와, 고기 못 먹어서 환장했나? 환장했다 쳐도 상관없는데요. 하여튼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야, 바라는 거 정말 지지도 많구만. 아예 궁중상을 차려달래지 왜? 많은 거 아닙니다. 다른 학집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도 안 해주신다면 우리 여기서 밥 먹을 이유가 없죠. 그래, 그까지 거 다 해주지 뭐. 다 줄게. 여보, 다 적었어? 사람이 대화를 할 줄은 몰라. 무조건 화만 내고. 참.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 나 정말 너무 불편한데. 불편해도 참아.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개선을 바래? 아, 형.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은데 두고 봐. 물러서나. 아, 형. 어디 아파? 아, 소화제. 아, 너무 긴장하면서 먹었더니 얹혔나 봐. 아, 씨. 그냥 앞으로 신경 쓴다고 하면 될 거지. 뭘 그렇게 흥분하고. 아, 싸요. 말을 하잖아, 그 자식이. 실실 쪼개면서 사람 열받게 말이야. 아,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사실 그 애들 음식 신경 안 쓴 거 사실이잖아. 애들이 착하니까 그동안 한 말 없이 먹은 건데. 아, 다들 한 말 없이 잘 먹는데 지 맘에 말을 많이 해. 싸가지야, 바가지야, 버릇없는 자식 말이야. 그만해가. 어디 내 말 고분고분 들어주나? 어림없어. 다녀오겠습니다.
얼른 좀 먹지 그러나? 예. 전 왜 안 먹나? 뭐 불만 있나? 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불만 없으면 자네가 아니지. 그럼 뭐야? 고기가 하나도 없네요. 20%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고기가 왜 없어? 여기 많잖아! 소세지가 고기입니까? 그럼 소세지 고기 아니면은? 그럼 이게 뭐 야채야? 이게? 어제 얘기한 고기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 자네가 뭐 오해한 말인데? 내가 말하는 거는 뭐 이런 건데? 1,000원짜리 소세지로 계속 때우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이면 저희 못 먹습니다. 못 먹어? 왜 못 먹어? 허라는 데 했는데 왜 못 먹어?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제가 고기 얘기 왜 했겠습니까? 가격 대비 운을 하시길래 가격을 맞춰달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식단이 2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따져볼까요? 어, 그래? 아니, 고기 사오는 거 뭐 어렵나? 가식 사오지 뭐. 이거 가서 고기 사러 사와. 사와. 소세지 이거? 이거 고기가 아니라네 이게. 해봐도 안 되나? 안 되나 보다. 그래. 여보, 사러 사와. 사와, 사와 버려. 그래, 뭐 불만 있으면 또 얘기해봐. 뭔데? 국도 없고 찌개도 없네요. 국이 없어. 이거 여기 있잖아. 국 있잖아. 이거 먹어. 자네 먹어. 맛있어. 어? 이게 국입니까? 그럼 국이 아니면 동치미. 동치미 국물이라고 그러지. 어? 동치미 무침 이러나?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겁니까? 뭐?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싸가지 없는 자식 끝까지 앉으시. 머리야 그만 좀 애들.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응. 안 먹어? 이거 다 치워. 아, 왜 그래? 아, 저 8시 반 지나서 시간 끝이야. 저, 잠깐. 아, 그만 내려가요. 시간 다 지났어요. 잠깐. 16, 17, 18, 19. 가자. 밥 드세요. 끝났어. 식사 시간 지났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8시 29분 30초 지나는데.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8시 31분이야 봐. 아, 저거 틀린 거예요. 핸드폰이 정확해요. 뭐? 핸드폰 시계는 위성에서 쏴주는 거라 정확하거든요. 모르셨어요? 주세요. 밥 안 주세요? 분명히 시간 지켰는데. 그래. 자 먹어. 자. 자서. 아, 그래. 자 먹어. 자 먹어라고. 앉아. 자. 너 이거. 뭐야? 그 뭐 또 불만이야? 뭐야? 그래. 어? 이거 식은밥 아니에요? 식은? 누가 식은밥이래 이게? 어? 뭐 또 모르면은 가만히 쳐 두시지. 아, 욕을 하고 그러세요. 뭐 욕을 해? 누가 욕이야? 어? 존대 해가면서 쳐 두시지. 이렇게 했잖아. 그게 무슨 욕이야? 그게 존댓말이면 저도 똑같이 해드릴까요? 그래. 그래 해봐. 빨리 줘. 줘봐. 자, 계란도 잘 붙였어. 자, 얼른 먹어. 그래. 살살 좀 하세요. 깨지겠네요. 깨지든 말든 내 접시야. 뭔 상관이야, 이 사람아. 그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뭐 필요해, 또. 어? 이 우유. 어? 이 우유? 어, 그래. 유통기간이 지나셨나? 아시네요. 어제까지던데요. 그래. 전날 안 선생이 이걸 놓치실 리가 없지. 자, 다 버리고. 어? 자, 여보. 저 우유 가서 신시한 우유 새로 사와. 다 사와. 아, 그래. 이거 아침부터 그냥 상호치달이야, 저게. 좀 그만하세요. 야, 이 사람아, 언제 자네한테 욕했어? 우유한테 욕한 거야? 왜 그래? 아, 저 들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자네 뭐 들으라고 했어? 어? 아침부터 승진하게 우유도 지랄이고, 밥도 지랄이고, 계란도 지랄이고, 그래서 그랬다. 왜? 시비야, 어? 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요. 위경련이 왜 나와 갑자기. 박강사 수고했어. 나와보세요. 네. 운전 잘해요? 좀 괜찮아? 이렇게 심하면 미리 얘기를 좀 해야지. 이제 그만해요 제발. 어? 그만해요. 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에? 다 좀 봐줘요. 에?
제발 좀 이제 그만해 제발. 나 머리 이제 이러다 진짜 터질 것 같아. 응? 그만하는 거지? 응?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미안하지. 악수하고 이제 그만 풀어요. 소금 넣지 말라고 해서 그냥 끓였는데 간장이라도 좀 줄까? 예.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죠 뭐. 시름은 말고. 어휴, 뭐지? 이게 혹시 고기인가? 혹시가 아니라 고기 맞네. 야, 고기 진짜 크네요. 그치? 많이 먹고 배 터지게. 네, 고맙습니다. 고맙긴 뭘.